풍수상 재물 운을 좋게 하려면 안방 침실의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안방 침실은 재물을 두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물 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침실 벽지와 가구, 조명 등 조화로운 인테리어로 재물 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복을 부르는 안방 침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지입니다. 침실의 벽지는 부드럽고 차분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안방 침실의 벽지는 포근하고 안정감 있는 미색, 베이지, 노란색 계열이 재물과 번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품입니다. 안방 침실에는 꽃 그림을 걸지 않도록 합니다. 거실에는 재물 운을 부르는 식물 그림을 걸지만 침실에서의 꽃 그림은 남편을 밖으로 돌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꽃 그림이나 화분은 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침대입니다. 침대는 욕실이나 주방 쪽으로 머리가 향하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물기가 있는 곳에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인데요. 창문이 있는 곳을 향해 침대 머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침대를 잘 배치했으면 침구나 커튼 등은 항상 정리정돈해 주세요. 침실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먼지가 쌓이면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있던 재물도 달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은 너무 밝은 색보다는 은은한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은 긍정적인 기를 불러일으키며 재물 운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조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이나 거실은 환한 밝은 색이 좋으나 침실에서는 눈이 부시지 않는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야 재물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형이나 구형의 조명 기구는 기를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돈복을 부르는 안방 침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운을 좋게 해서 저절로 돈복을 부르게 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